네, 안녕하세요. 하곱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기상하자마자 뉴스를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또. 장마랑 비도 오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또 최고 터졌어요. 기록 찍는데요, 장마. 기록 찍는데, 기록.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최고 신기록. 최고 신기록. 근데 뉴스를 봤는데 태풍이 온다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시체를 그렇게 많이 태워놨는데 중국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또두 번째는 반대는 햇빛이 뜨고 반대되는 반토막이는 그늘이 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나라가 지금 이제 어째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지금 가면 갈수록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해충부터 해가지고 또두 번째는 돼지 열병부터 해가지고 그 이유도 있지만 심각한 건 이제 홍수. 홍수부터는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병이 이제는 첫 번째는 지금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죠. 백신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늘한 얘기가 그거예요. 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형이라는 뭐냐면은 외국에 있는 거하고 한국에 있는 거 코로나 자체 병균이 자체가 달라요.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변형이 되면은 돌연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또 백신이 또 없잖아. 치료제가 없으면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금 중국에는 홍수는 마찬가지고 한국도 좀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장 기록을 최초로 장마 찍는 게 지금 올해래요. 원래는 장마가 그전에 끝났어야 되고 원래 이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록을 지금 깼대요.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도 코로나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바이러스가 문제고 또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그산 무슨 산이지 그게? 후지산. 후지산은 문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일단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빙하가 문제야. 빙하가 가면 가서 계속 녹아 내려가지고 가면 물이 불어날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홍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혹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담아 주실 수 있는지. 이게 지원을 받는 게 있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옛날 때 코로나 갔을 때 생활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다 달랐단 말이야. 말로는 무조건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언론은 많은데 언론은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언론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거 봐야 업이 되는 게 따지면 이제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은 말로는 그치 플레이라고 하는데 언론은 다 믿을 게못 된다 이 얘기예요. 말로는 원래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마스크 뭐가 나온다 그러면 막상 가면 없잖아. 언론은 그걸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뉴스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해가지고 언론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말로는 도와주는데 그게 바로바로 움직이고 한달 뒤에 우리가 봐봐 지원군 했을 때도 바로 된게 아니고 2개월인가 있다 3개월 더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군인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군인. 군인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 원래 모든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군인이 먼저 맞아요. 안장을 섰단 말이에요. 갖고 군인들이 지금 사회봉사자고 군인이 지원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아싸리 내가 도와주려면 군인이라든가 시청에 대한 게더 빠르다 이 얘기예요. 갖고 어차피 방송에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사람도 뭐 믿지 말고 아싸리 도움을 청하려면 군인이든 아니면 시청이든 시청이든가 아니면 군청이든 그 여행이 더 빠르다 이 얘기예요. 아, 좀 도움 주는 거는요. 도움 주는 거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요. 봐봐 대부분 여기다 보면 홍수 피해나 뭐가 있으면 대부분 암양수령이 누구야? 군인. 군인하고 사회봉사단이에요. 그죠. 그게 최고 빠르다 이 얘기야.